차가 없어요. 산들도 그래. 1945로 이게 제자나거든요. 아, 네네네. 내 누나지 4명이니까. 네네. 예, 전화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가 한번 피디님이랑 상의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예, 좀 꼭 해주세요, 지금. 안 되더라도, 네. 네. 예, 안 되더라도 전화를 주세요. 여자 목소리 얼마나, 네,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유수정 씨가 논, 저기. 배우, 진짜. 야, 배우님, 유수정 씨가 이거 DJ를 한다고? DJ라고, 특별 DJ를 하고 있다. 특별 DJ? 근데 확실히 알아야 돼. 배우님 유수정 씨야?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네요. 맞아, 목소리 맞잖아. 형, 여기 임수정 씨 오면 대박이겠다. 아니, 오진 않을 거야. 오진 않을 텐데. 형, 이래 순수하다. 아니, 왜? 어, 좀 놀라우면 안 되나? When I was young, I listened. 뚫어져라 전화기만 노려보는 멤버들. 과연 임수정 씨와 전화 연결이 될까요? 전화 앞을 떠날 줄 모르는 멤버들과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는 전화.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야, 통화해도 좀 느낌이 있어요. 아, 임수정 씨,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맛이 있나? 행복을 자기. 여보세요? 아, 예, 여기 음악도시인데요. 예, 예, 좀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요, 전화 연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그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네,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네. 아, 예, 저희가. 네. 그, 뭐, 전화 연결은 좀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혹시 임수정 씨께서. 네. 그런 좀 아름다운 멘트 있잖아요. 지금 그 홍대 어느 게스트하우스에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네, 쓸 수 없는 여섯 남자가. 여섯 남자가. 네. 네. 외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아, 들었습니다. 네. 해서 저희 쪽에서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요, 네, 저희 얘기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저 여섯 명 이름을 꼭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여섯 명 이름을 저한테 다 말씀드릴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발. 예. 네. 김준호. 저요? 까불이. 김준호 씨요? 네, 김준호. 박성호. 박. 갸루상. 양상구. 허경환. 허경환. 아, 경환 오빠 지금 거기 있어요? 경환이가 지금 번호를 알아내서 별밤 쪽에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경환 오빠 있을 것 같았어. 네, 그리고. 너 친한 작가님이네. 친한다. 네, 저희 별밤 할 때. 네, 김준현. 친해, 누구야? 그리고 정태호. 한 명 더. 정태호. 정태호. 아, 정태호. 정태호 씨. 이거 들어봐. 이러다가, 이름 나오다가, 어, 이분 정말 팬인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뭐, 쏘기. 쏘기. 쏘기 쏘아야 돼. 아니, 왕, 그 사람이 왕이야, 무조건. 왕, 그 사람. 좋아. 일단은, 왜냐면 타이밍 보고 들어간다 그랬거든? 응? 어? 아니, 아까 시작 전에는 뭐, 보라랑 온다. 고품격 의자들은 뒤에서 뭐예요? 뭐라고. 까불이. 까불이. 진짜, 야, 정말, 진짜. 그래도 까불이가 좀 그래 낫다. 갸루상은 너무 허접스러워. 야, 언제 저 까불이냐. 아, 지금 애 초등학교들 따라하지도 않아. 야. 까불이라 그러면 진짜 성격이 까불인 줄 알아. 형은 분장. 아니, 성격이 활발하고 까불인 줄 안다. 그러니까 까불이. 형은, 아, 저 사람 까불이. 형은 성격이 밝구나. 이렇게 형, 생각하지? 형은 분장 안 하면 못 알아봐, 아예. 아, 분장 하고 다니자. 그래서 항상 집에. 어? 하고 왔잖아. 오늘도 하고 왔어. 그렇다면 인정? 밀모루. 그렇다면 인정? 인정. 까불하지 마. 아유, 진짜. 성격이 활발한 줄 알아. 야! 과연? 야! 이번엔? 야! 멤버들의 사연이 소개될까요? 1번 사연 읽어드릴까요? 어? 소리 들린다. 아, 그 전에. 아, 재미는 문자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홍대 근처에 우리나라 개그맨 여섯 분이 인터넷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라디오만 하나 달랑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촬영차 감금? 그렇게 되어 있다, 되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분에게 계속 유선번호로 전화가 온대요. 케이본부에 새로 들어간 예능 프로그램인가 본데요.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아, 제가 이름도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이름만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잘 들으세요. 부릅니다. 김준호 씨. 네.